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라는 기업은요, 전구체 생산 기업입니다. 전구체는 리튬 이온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기술 격차를 확보한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가는 얼마일까요? 바로 36,200원대입니다. 사실상 레인지의 가장 최하단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고평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7일에 코스피에 상장하는데요. 공모청약과 관련된 일정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실까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의 한 니켈 광산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다트 공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1,330억 원을 투자해서 인도네시아의 AKP 광산을 인수한다고 하는데요. 인수 방식은요, 지분 60%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이사회에서 안건이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 광산의 면적은 20킬로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라고 합니다. 생산된 물량 전량에 대한 인수 권한이 있다라고 LX 인터내셔널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매출에는 어느 정도 또 이 반영이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어제 정말 많은 게임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위메이드입니다.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2,355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세 자릿수의 증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순이익은 379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일단 이렇게 흑자로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쪽의 라이센스 계약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나이트크로우가 흥행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측에서는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퍼블리싱을 이번 해에 모두 다 완료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실적 발표와 함께 내년에는 매 분기에 신작을 출시하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대감은 높아진 상황인데 오늘 시작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게임 기업의 실적 상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도 역시나 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 같은 경우에는 4,503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1,893억 원대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4%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의 실적 발표에는 마진율이 사실상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진율이 42% 이상으로 집계가 됩니다. 크래프톤 측에서는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 상장 게임사 중에서 가장 높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 배틀그라운드의 인도 관련해서 그리고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크래프톤은 호실적을 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IP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게임주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